지금 저기 보이는 유스퀘어, 유스퀘어가 이제 그 광주 종합 버스 터미널이잖아요. 지금 이 건물 알죠? 맞아요. 그 몇 달 전에 그 건설 현장 사고 났었던 그 단지 맞아요. 일단은 지금 계획으로는 저거 아예 싹 다 헐고 처음부터 다시 짓는다고 하죠. 이거 현장을 여기 와서 직관을 안 해. 그런데요, 지금 내가 횡단보도 신호 대기하면서 생각해본 거는 아파트 건설 공개 현장 하니까 생각난 거예요. 윤석열 대통령이 살고 있던 아파트 아크로비스타 알죠? 그 자리가 원래 삼풍백화점 무너졌던 그 장소거든요. 여기는 이제 농성역인데 저쪽이 농성역의 가장 큰 출입구고 여기가 이제 광주 1호선 지하철 역대 중에 출구가 제일 많아요. 나중에 여기가 광주 지하철 3호선이 이 곳을 지나간다고 하는데 저기 있는 동상은 사실 5.18 관련 인물의 동상은 아니에요. 김태원 장군의 동상이라고 있는데 그것 때문인가 여기 길이 죽봉대로라고 있어요. 요 근처에 그래서 길이 죽봉대로가 있고 그 김태원 장군의 호가 죽봉이거든요. 지금 이 농성 광장이 여기에 조성이 돼 있고 사실 여기가 5.18 유적지와 관련이 있는 이유는요, 원래 아시아 문화전당 있죠, 옛날 전라남도죠. 거기에 있었던 그 분수대 앞에 시계탑을 5.18 이후로 여기 딱 갖다 놓은 적이 있어요. 그 시계탑이 뭔가 그 목격자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 정부에서 그랬나봐. 그래서 그 시계탑을 강제로 이 농성광장에다가 때려 박아놓은 거야. 그러다가 전라남도청이 이제 남학으로 가고 나서 그 자리가 아시아 문화전당으로 그 조성이 되는 과정에서 여기 있던 시계탑은 다시 아시아 문화전당으로 돌아갔어요. 이따가 갈 거지만 알아는 두세요. 그러면 사실 지금 여기서 계획이 이 광주 1호선이 있는 길을 따라서 쭉 가면 사실 금남로기는 해요. 근데 나는 지금 금남로를 바로 가진 않을 거고 여기서 좀 여기 서광주나들목 쪽으로 좀 북쪽으로 좀 잠깐 올라갔다 내려갈 거예요. 광주에서 가장 번화한 사거리죠. 남북으로는 죽봉대로, 동서로는 무진대로가 있거든요. 요 북쪽으로 가면 서광주나들목 호남고속도로 연결되고요. 그 무진대로 요 서쪽으로 가면요 무안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있어요. 무안광주고속도로. 여기 이제 신세계, 저기 이마트, 그리고 저기 이제 유스퀘어 버스터미널이 있는데 사실 광주에서 제일 아이러니한 것 중에 하나가요, 이렇게 버스터미널이 있는 번화가 사거리에 지하철역이 없어요. 원래는 여기에 이제 지하철역이 들어올 계획이 있었다가 흐지부지 됐어요. 뭐 원인은 뭐 예상하는 분들은 예상을 하겠지만 IMF였고요. 광주 1호선만 계획대로 되고 그래서 광주 지하철은 2호선부터가 다 틀어져 버렸어요. 뭐 2호선 만든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2호선도 버스터미널이랑 이제 곧 가게 될 챔피언스 필드 거긴 또 안 지난데 그래가지고 참 아이러니한 이 개발이 되네요. 내가 광주에 왔던 기억이 초중고 시절까지는 있었거든요. 고등학교 때는 그냥 광주를 지나가기만 했었는데 초등학교 때 광주에 엄마 친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고요. 한 그 정도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저 자리에 챔피일이 없었죠. 무등 경기장이라고 종합 경기장이 있었는데 이제 그 자리에 새로운 야구장이 들어섰죠. 거기가 이제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. 원래 이 옆에가 무등 야구장이었는데 규모를 줄이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. 이제 아마추어 야구 장으로 바꾸기 위해서 좀 더 가까운 장소에서 가보도록 할게요. 일단 여기서 뷰 한번 찍고 싶어서. 참고로 여기 하천은 광주천이에요. 영산강 치류 광주 야구성지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 왔어요. 와, 뭐 야구 보러 온 건 아니긴 해요. 뭐 오늘 17시 경기까지 뭐 기다릴 시간도 없고요. 사실 그 무등야구장 그 중앙 앉는 자리 거기만 보이고 있죠. 사실 이제 무등야구장은 관중을 저기 중앙 쪽만 남기고 나머지는 굳이 관중석이 필요가 없어서 헐었다고 그래요. 여담으로 이승엽 선수가 커리어 첫 번째 홈런을 쳤던 장소가 여기 무등야구장이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여기 챔피언스 필드는요 다른 많은 경기장들하고는 다르게 3루 쪽 입장하는 쪽이 홈팀 응원석이에요. 그거를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.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타이거스 팬들이 그 야구를 관전할 때는 보통 이 3루 쪽 입장하는 곳으로 많이 들어가죠. 이 4번 출입구가 꽤 큰 쪽인데 자 이쪽에 보면 저기 외국인 선수 두 명 있고 정의영 선수 그 정의열 전 배터리 코치 아들이죠. 여기 나성범 선수가 원래는 광주 출신이라고 그래요. 그래서 고향으로 온 거고 네 양현종 선수 있죠. 이제 원정팀 팬들이 보통 이쪽 1루 쪽 출입구로 들어가는데 자 여기 보면 또 여기 김선빈 선수가 지금 주장이죠. 최영우 선수는
형은 전주 출신이에요. 이제 삼성 라이온즈 갔다가 왔고 이희리 선수가 이제 작년에 신인상 받았었죠. 여기서는 김도영 선수는 안 보이네요. 김도영 선수가 올해 여름에 1차 지명이었었는데 작년에. 일단은 여기서 내가 뭐 야구 관전하러 온 건 아니에요. 여기 찾아보니까 여기 김종국 감독 보이네요. 이제 봤어요. 미안. 여기 이제 중앙 출입구, 여기는 스카이박스 전용. 오늘은 내가 여기서 17시까지 기다릴 시간도 없고, 그리고 오늘 일단은 그 야구 보는 게 오늘 내가 이 컨텐츠 기획한 그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. 네, 예산이 좀 빠듯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. 사실 챔피언스 필드가 5.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성지 중에 하나인 이유가 사실 요 문 때문에 그래요. 옛날에 그 무등 종합경기장 시절일 때의 주 출입문이었어요. 챔피언스 필드의 이제 방향이 쪽이 외화가 되면서 사실 이쪽이 이제 주 출입문으로 쓸 일은 없어졌잖아요. 그래서 원래는 다른 가치가 없었으면 아예 이제 헐었겠지만 5.18 광주 민주화운동의 격전지 중에 하나가 또 여기 이제 경기장이었었거든요. 경기장의 이 주 출입구를 이 출입문만 보존을 했어요. 사실 그 뒤에는 다 뜯었어. 그런 의미로 남겨뒀다고 그래요. 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막으로 남겨둘게요. 여기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, 여기 이제 시공사가 현대건설이죠. 아무래도 이제 모기업이 현대자동차 그룹이다 보니까 뭐 현대건설에서 시공을 했겠죠. 여기 무등 경기장이 있었던 자리가 또 이제 5.18 성지였던 이유 중 하나는 1980년대에 이제 당시 교황이었던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이 광주에 왔었어요.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시성 미사는 여의도에서 했지만 이 광주에서 화해와 용서를 기원하는 그 미사를 집전한 적이 있어요. 원래 폴란드 태생의 그 교황이 되셨고 폴란드 태생 교황은 처음이죠. 이분이 5.18 광주 민주화운동의 그 상처가 있는 광주에 와가지고 화해와 용서의 미사를 집전을 하신 적이 있어요. 여기 이 무등 경기장에 있었던 자리에서 미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이제 5.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성지이기도 해요. 저기 삼루 쪽 관중석에 7번 18번 적혀있는 거는요 이제 타이거즈의 영구결번이 두 명 있죠. 7번은 이제 지금 LG 트윈스 퓨처스 감독으로 있는 이종범 감독이고, 그리고 이제 18번은 이제 선동열 전 감독이죠. 둘 다 이제 선수 시절 번호예요. 그리고 이제 저기 1루 쪽 관중석에 뭐가 좀 많이 걸려 있죠. 예, 네, 뭐가 좀 많이 걸려 있는 거는 타이거즈가 한국 시리즈 우승을 총 11번을 했잖아요. 그 11번 기념 그 엠블럼 그게 걸려 있는 거예요. 3루 쪽 응원단 자리가 이제 홈팀이 여기 3루 쪽에 앉고 원정팀이 여기 1루 쪽에 앉아요. 내가 알기로 홈팀이 3루 쪽에 앉는 이 시스템이 광주랑 대구밖에 없거든요. 아까 너무 햇빛이 많이 나는 데라서 좀 차마 얘기 못했었는데 광주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제 5.18 광주 민주화운동에 그런 아픈 상처가 있잖아요. 그래서 5월 18일이 될 때마다 타이거즈는 전통적으로 앰프를 쓰지를 않아요. 5월 18일에는 이제 응원단도 그날은 하루 쉬고 앰프도 안 틀고 단체로 뭉치는 그런 육성 응원 없이 박수만 치면서 경기를 본다고 하거든요. 그 의미를 약간 이제 5.18 희생자 추모의 의미로 그 앰프 응원을 안 하는 거예요. 요즘은 이제 타이거즈가 그 상대하는 다른 팀들도 5월 18일에는 예의상 같이 앰프를 안 써준다고 하더라고요. 가끔 뭐 5월 18일 야구 보다가 뭐 경기가 뭐 응원단 소리도 없고 왜 이리 조용해 하는데 뭐 오해 없으시기를 바랄게요.